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많이 이용했던 보금자리론의 대출이 사실상 중단됩니다.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지하는 바람에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. 한주환 기자입니다.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출 수단입니다. 10년에서 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 대출 상품인데 금리가 연 2.5에서 2.75%로 낮습니다. 주택금융공사가 이 대출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. 우선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. 수도권 일대에서는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는 게 힘들어질 전망입니다. 60평방에서부터 85평방도 상당수가 그 규제를 받게 돼요.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.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새 기준도 도입됩니다. 또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. 갑자기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가계 빚이 1,3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로 치솟은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를 줄이는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. SBS 한주환입니다.